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자외선량은 점점 세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 자외선이 1년 중에 가장 급등하는 시기는 바로 5월에서 6월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선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어떤 걸 좀 보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잘 주의깊게 보시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포인트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로 SPF입니다. 우리가 해수욕장에 갔을 때 피부가 되게 타거나 붉어지고 따갑거나 벗겨지고 이런 증상들이 매번 반복하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좀 보호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기 시작한 게 바로 이런 자외선 차단제가 되기 때문에 이 자외선 차단제 중에서 SPF가 가지는 의미는 바로 강한 자외선인 UVB, 자외선 B에 대한 차단 지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외선 차단 지수가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지수는 바로 어떤 수치냐? 바로 30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SPF 30과 60 숫자로 보면 두 배잖아요. 자, 그러면 차단력 자체가 두 배일까? 그렇지 않고요. 차단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30과 60의 차이는 시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고요. 곱하기 15를 하시면 총 차단에 대한 부분들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30 곱하기 15 하면 450분, 무려 8시간 정도의 차단력이 있는 거고요. 60 같은 경우는 바로 16시간 정도의 차단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맹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권장량만큼 제곱센티미터당 2mg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권장량의 4분의 1 정도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단에 대한 시간도 역시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SPF를 30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바르고 나갈 때 나간다면 거의 한 100분 정도밖에 차단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너무 또 그러면 차단력이 떨어지죠. 왜? 아침에 내가 분명히 나갔는데 오후 되면 자외선을 볼 시간들이 노출이 많을 건데 오히려 그때 되면 차단력이 상당히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한 번만 바르고 끝이 나게 되면 권장량의 4분의 1밖에 사용하지를 못하지만 한 번 사용하고 그리고 바로 연속으로 또 한 번 더 발라주게 되면 권장량의 2분의 1 정도는 되니까 충분하게 시간을 좀 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너무 과하게 쓰게 되면 일상생활에는 불편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충분하게 차단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PA라고 하는 지수죠.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이유가 실질적으로 피부가 안 타거나 붉어지거나 하는 화상으로부터 예방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누구나 나 피부가 좀 덜 손상받았으면 좋겠어, 주름도 덜 생기고 색소도 덜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노화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 라는 목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하시죠. 즉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자외선에 대한 부분은 바로 UVA, 자외선 A에 대한 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B와 A를 이야기하면요, A는 매우 약한 자외선이고요, B는 아주 강한 자외선입니다. 권투로 생각하면요, 상대방을 쭉 이렇게 길게 밀면 그냥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고 그냥 밀려나가죠. 자외선 A는 약하고요, 그 파장이 길어서 길게, 그래서 꽤 깊게 피부 안으로 들어가지만 큰 손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UVB, 자외선 B는요, 우리가 훅 치는 거랑 똑같아요. 탁 하고 잽을 탁 주듯이 이렇게 딱 줘버리면 순간적으로 상당히 짧지만 엄청나게 강한 힘이 주어지죠. UVB, 자외선 B는 바로 이런 표피에 상당히 강한 손상을 주기 때문에 화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UVA에 접할 길이 많을까요? UVB에 대한 게 많을까요? 바로 UVA가 훨씬 더 많죠. UVA는요, 창을 통해서도 자외선이 들어오는, 일상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밖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자외선이지만 UVB는 창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다 반사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실내에서는 UVB가 거의 들어오지 않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선크림을 고를 때 한번 봐요. 처음에는 SPF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SPF 수치에 대한 것들, 30이니 50짜리니 이런 이야기들만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UVA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SPF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너무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SPF 수치가 빠져 있고 UVA, 자외선 A에 대한 차단지수만 적혀 있는 선크림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숫자에만 너무 집중을 하죠. SPF 30, 50, 이거는 그냥 무조건 높은 거 좋은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자외선 B에 대한 지수일 뿐인 거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PA 표기 방법을 쓰기 때문에 플러스 1, 2, 3, 4 라고 되어 있고 2016년까지는 3개까지만 표시되어 있다가 그 이후로는 4개까지로 지금 표시가 돼서 현재까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실 때는 UVB보다는 A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PA 값이 최소 3에서 4까지 되는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골라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문제는 이 선크림이 우리나라의 기준과 외국의 기준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표기 방법이 다르니까 이제 완전히 멘붕이 와요. 이거 보면 어떤 다 똑같아 보이고 아니면 다 애매하게 적혀 있거든요. 해외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자외선 차단제는 그 나라의 규정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B에 대한 지수가 나와 있으면서 A에 대한 지수는 따로 적히지 않고 둘 다 차단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로 브로드 스펙트럼 자외선 차단제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SPF 30에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있으면 아, 이거는 UVA도 차단이 되는 자외선 차단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셔야 되고요. UVA라는 글자에 동그란 마크가 하나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결국은 이 차단 지수가 충분히 있다,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마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외에서는요, 이 PA라는 규정을 쓰지 않기 때문에 PPD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PPD가 16 이상이면 우리나라의 PA4 플러스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PPD라는 값이 16이 넘어가게 되면 아, 이거는 자외선 A에 대한 차단 지수가 높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A, PPD, 브로드 스펙트럼, UVA의 동그란 마크, 요 네 가지가 있으면 UVB뿐만 아니라 UVA도 차단하는 지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셔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입니다. 자, 물리적 차단제라고 하는 것들이 무기자차고 이거는 마치 인오르가닉 필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기자차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막을 치는 거예요. 피부 위에다가 막을 딱 쳐줘가지고 기본적으로 자외선이 피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반사가 되거나 산란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UVA와 B 모두가 차단되는 그런 차단제가 바로 이 무기자차의 특징입니다. 단점은요, 아무래도 백탁 현상 때문에 요즘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죠. 선크림 바르고 난 뒤에 바로 이게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한데 요즘 뭐 여러 가지 공법을 통해서 좀 더 이런 백탁 현상은 상당히 많이 줄어져 있죠. 과거에는 나노 입자를 많이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나노 입자를 이용한 선크림들이 많이 출시가 되긴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연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요즘은 이런 사용 빈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이기도 합니다.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에도 피부 안으로 뭔가 어떤 성분들이 또 흡수가 돼서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한 증상들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무기자차죠. 자,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많은 종류의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요, 하나의 성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각각의 조합을 해서 각각의 스펙트럼의 여러 가지 조합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마치 모여있는 하나의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피부에는 발랐을 때 상당히 흡수가 잘 되고 좋은 장점은 있지만 피부가 민감하거나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차단제이기도 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무기자차를 사용하거나 유기자차를 사용하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사용하실 수 있지만 피부가 특히 민감하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 위주로 많이 권하게 되죠. 자, 네 번째는요, 바로 무기자차에 대한 부분 중에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다이옥사이드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같은 경우는요, UVA를 조금 덜 차단시켜주고요, UVB를 차단을 잘 시켜주는 입자이고요,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UVA와 B 모두를 차단시켜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UVB와 A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보면 징크 옥사이드가 훨씬 더 범위가 넓으니까 징크 옥사이드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징크 옥사이드의 가장 큰 문제가 백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징크 옥사이드가 15% 이상 들어가져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일반적으로 권하게 됩니다. 보통 이 징크 옥사이드는요, 1%가 들어가게 되면 SPF가 1.6이 올라가고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1%가 증가하게 되면 보통 한 2.6 정도 SPF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는 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 기준 중에 징크 옥사이드가 25%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25%라고 하면 SPF 40 정도의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만 썼을 때 너무 불편하죠. 백탁도 심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을 하고 징크 옥사이드를 15%를 사용하고
다음에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를 한 5% 정도로 사용하면 징코사이드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런 백탁을 좀 줄이면서 발림성이 좀 더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SPF 값은 이 두 개 합치면 37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한 무기자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코사이드의 비율은 보통 15%를 넘어서는 게 좋긴 하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SPF 값이 30을 초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SPF, 그다음 두 번째 얘기했던 PA, 그다음 무기자차와 유자차, 그다음 무기자차 중에서 징코사이드와 티타늄 다이옥사이드에 대한 이런 비율들 적절하게 잘 섞어서 만든 제품들을 고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민감성 피부에서는요, 제가 예전에 많은 영상에서 향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부제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이런 성분도 최소화시켜주는 게 또 중요하지만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선크림에는 너무 많은 추출물이나 그다음에 이런 오일 성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사용하는 게 좋긴 합니다. 특히 이런 불포화 지방산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요. 자외선을 받았을 때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는 현상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피부가 또 손상받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크림은 제일 마지막에 쓰고 햇빛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마치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 되게 좀 더 안전할 것 같고 좀 더 뭔가 되게 뭐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성분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성분들이 좀 배제된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방법을 한번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집에 있는 자외선 차단제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자외선 차단제 제가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준을 통해서 자외선 차단제 몇 가지를 제가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할 수 있는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